그럼 하나씩 안녕하세요. 급빛테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엄마 그립이라는 엄마 그립.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그 논슬립 패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차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핸드폰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그 논슬립 패드랑 비슷한 건데 그걸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그 배터리에 배터리를 기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입니다. 이게 이게 아마 이름을 보면 그 외국인 이거 설명하는 친구가 한국계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계 친구가 만든 것 같아요. 엄마 그립, 엄마가 잡았다, 엄마한테 잡혔다, 뭐 이런 농담이겠죠. 보면 이렇게 제품을 열면 이렇게 3M 젤패드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3M 젤패드 같은 게 하나 들어 있고 통으로 이렇게 붙여서 배터리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성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크니까 통으로 쓰면 좋지만 크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외국의 테스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슈아도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조슈아도 설명을 했었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네. 엄청난 접착력을 자랑하는 엄마 그립입니다. 오, 제 생각보다 잘 안 잘리네요. 느낌이 실리콘 패드, 젤패드 자르는 느낌? 비슷해요. 가위가 있으면 좋은데 칼밖에 없으므로 자를 때 조심하시겠어요? 칼로 자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살짝 찢듯이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 손에 지금 붙였는데 자 이쪽 있고 이쪽. 이쪽이 위쪽이고 반대쪽이 약간 접착제 성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두께는 꽤 두꺼워요. 한 3mm 정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사신 거죠? 3mm, 4mm 정도 되는 두께예요. 뒤쪽에는 3M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3M 테이프가 붙어 있네요. 자, 오늘 이게 제가 원래 필드에서는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스트 영상을 위해서 녹화도 안 되고 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줄이 붙어 있는 것들은 조금 네. 아무래도 네. 그 XB230 기체를 제가 미리 셀렉트를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고무줄을 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축 튜브를 이렇게 두껍게 쌓아놓은 상태예요. 수축 튜브를 두껍게 쌓아놓고 보통은 제가 그 이 벨크로로 해서 고정을 하는데 오늘은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얘만 해서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휴, 좀 들리네요. 네.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수축 튜브랑은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수축 튜브를 떼서 노멀 상태로 어우 막 인스가 지나다니고 예. 분위기 좋습니다. 수축 튜브를 과감하게 뜯고 수축 튜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요거는 그냥 노멀 필름 상태죠. 노멀 필름 상태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노멀 필름 상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이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데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 조금 더 내구성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붙어요. 원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훨씬 더 잘 붙게 돼 있는데 네, 인스가 지금 네, 유명한 저를 찍고 있어서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보통 가로 형태로 찍어서 이렇게 길게 하면은 더 접합면이 많아서 좋은데 지금은 네, 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이걸로 이 상태로 비행까지 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과감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밀리고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 네. 케이블 타이가 아니고 전혀 배터리는 딱 그 젤패드로만 딱 연결해 놓고 네. 고정시켜 놓은 상태고요. 아무것도 네. 배터리 타이를 묶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자, 이거 찍고 있거든요. 자, 이대로. 자, 이번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네,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립 한번 가능한지 볼까요? 오, 가능하네요, 플립이. 배터리는 이 정도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칠까요? 자, 아직도 배터리는 예, 양호하게 붙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 타이를 전혀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배터리 이탈도 없고 그 처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진동에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접착력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놀랍고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락했을 때는 이탈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타이를 가볍게 묶어주는데 밑에다 사용을 하시면 적어도 밀림이나 슬링 같은 거는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외로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예, 보시죠. 아까 보신 것처럼 플립 비행을 해도 무난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떨어지는 건 생각보다 손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뗄 때는 예, 생각보다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배터리를 가로로 놓는 이런 타입보다는 세로로 놓는 기체들한테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 그립 소개해드렸습니다. 금빛 테디였습니다.